저희 또래 이제 연기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사실 선배님은 약간 또 만인의 롤모델 같은 배우이시니까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. 그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? 네. 병원 선배님 꿈을 꾼 적이 있어요. 제가 학교 다닐 때. 몇 학년 때요? 학교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고 2학년 때? 아니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? 선배님이랑 같이 연극을 하는 꿈을 제가 꾼 적이 한번 있었어요. 그럴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이렇게 같이 하게 된다니까 저는 사실 긴장감이 굉장히 많이 앞섰고 물을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생기고 그랬었습니다. 연기를 하면서 그 전작들을 보면서 제가 괴물같은 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연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로 제가 이 친구한테 감탄을 했냐면 네? 내가 누르고 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병헌 씨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? 네, 정말 그래서 야, 저렇게 무서운 배우가 있었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사실 한 분은 꿈에 그리던 그야말로 꿈에 나타난 배우와 함께했다. 그리고 또 우리 선배이신 이병헌 씨는 설마 내가 이 후배에게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두 분은 진짜 형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